마니팀입니다. 안녕하세요. 시골에 임대 빈집을 찾아서 오늘 그 23번째 영상을 찍으러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경상북도 예천군 보문면 수계리라는 마을에 들어와 있는데요. 큰 고택이 하나 있어서 딱 들어와 봤는데 예전에 분교였네요. 폐교를 했던 곳을 지금은 식당, 뭐 찻집 이런 느낌이에요. 그곳에 이끌려 들어온 수계리 마을을 함께 둘러보시죠. 마을 입구 왼쪽에 이렇게 공원이 하나 조성되어 있습니다. 정자가 있고 운동기구가 있고요. 돌탑이 있어요. 돌탑이 저 위에는 무섭게 생긴 할배가 있고요. 아주 우락부락한 멋진 남성과 예쁘장 할줄 알았는데 무서운 여인네 동상이 있습니다. 공원을 봤을 때 아주 인상적인 거는 이거예요. 큰 엔진 같기도 하고 큰 펌프 같기도 하고 정확히 어떤 용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시는 분이 좀 있을랑가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는 연못이 있는데요. 지금은 얼어 있지만 연꽃이 쫙 피면은 멋지겠죠? 저 중간에는 저런 거참 이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을에 공원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을을 한 바퀴 돌아볼까요? 자, 이곳인데요. 여기는 예전에 그 분교였다고 해요, 분교. 분교를 이렇게 바꾼 걸로 보입니다. 정말 이쁘게 바뀌었어요. 식당인지 찻집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문을 닫아 놓은 상태입니다. 아, 나무들이 뭐, 엄청납니다. 고택 느낌 나는 이런 돌담과 분교였을 때부터 있었을 법한 저렇게 큰 느티나무들 아주 보기 좋습니다. 참나무가 얼마나 큰지요? 저 뒤에 보이는 느티나무가 대략 작아 보이네요. 이야, 정말 오래됐다. 성인 남성이 하나를 안을 수 없는 사이즈네요. 아, 이거를 보면 알겠습니다. 이 나무가 이 돌과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돌을 쌓고 나무가 자라면서 밀리네 밀려 딱 붙었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함께 있었다는 반증이죠. 야, 이 나무도 정말 오래돼 보이는데요. 몇년 정도 된 나무 수령은 없네. 나보다 생일이 조금 빠르구만. 마을로 들어가 봅시다. 아, 이거 마당 넓다. 여기는 스레드를 담으로 쓰고 있네요. 야, 이거 징겹다. 아, 저 산불 조심 방송. 야, 보통 밑에는 이렇게 흙이 무너지지 말라고 시멘트로 하고 요 위에를 흙으로 하는데요. 야, 오래됐습니다. 흙벽돌이 빗물에 씻겨서 형체를 조금씩 잃어가고 있네요.
와, 여기는 빈집인데요. 앞에 창고도 상당히 크고. 이야. 건조기도 있고, 옆에는 방이겠죠? 그리고 여기는 본체. 상당히 비어 있은지는 좀 되어 보입니다. 지붕도 조금 기울어져 가고 있고, 그러네요. 아이고. 안타까운 집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야, 요거 예전에 아시죠? 어떤 건지? 저 안에는 테레비가 들어 있었어요. 뒤쪽을 보면, 아이고, 여기 밑에도 무너지고 있네요. 야, 여기는 허물어야 되겠다. 아깝습니다. 곳곳에 새로 지은 집도 있고요. 예전 집을 잘 개조를 하면서 사는 그런 집도 있습니다. 아, 여기도 비어 있고. 저 윗집은 참 인상적이네요. 야, 여기 집은 겨울에 바람 막으려고 비닐을 다 돌려놨습니다. 아, 비닐 하우스 돌리는 비닐을 돌려놨네요. 앞부분은 정말 튼튼하게 돌려놨다. 이야. 이 윗부분도 바람이 심하게 불 때는 비닐을 내렸나 봐요. 여름이니까 지금은 올려 걷어놨고. 전반적으로 지붕에 솥가래 상태도 그렇고요. 상당히 좋습니다. 나름 관리가 되던 집인데요. 마루 상태도 되게 좋습니다. 요 안에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바람이 안 들어오겠네요. 현재는 사람이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자물쇠로 채워져 있는데요. 궁금하네요, 요 집. 관리가 참잘된 집으로 보입니다. 아, 저 옆에도 빈집이네. 자, 저 뒤쪽으로는 수계교회가, 네, 교회탑이 크게 있고요. 뭐, 앞으로 빈집이 하나 또 보입니다. 요 부분은 사람이 안산지좀 됐네요. 그래도 시멘트 벽체는 좀 깔끔해 보입니다. 마당에 풀 정리하고 하면은 충분히 이쁠 집이겠는데요. 옆에는 무슨 우리는 단지 예술인이 살고 있나? 자, 요집 같은 경우는, 벽체 상태 좋아 보이고요. 집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아담한 사이즈고 여기도 상태는 좋아 보입니다. 집은 옛날 집이에요. 여기 문 틈을 보면 문에 요 살을 보면 이게 정말 옛날 집이잖아요. 집 뒤안 상태는 덤불이 가려져서 잘안 보이기는 하는데요. 텃밭으로 좀 썼던 흔적도 보입니다. 상태는 좋아 보이는데요. 지붕도 나름 상태 좋아 보이고요. 조금 손봐야 될 곳은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좋아 보입니다. 아, 저 안테나 참 오랜만이지 않습니까?
오래된 집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요 집과 요 집은 잘 가꾸면 정말 이쁜 집이 될것 같습니다. 자, 내려와서 요 앞집도 아담한 집인데요. 비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붕 부분이 앞부분이 조금 무너지고 있는데요. 집 내부도 저쪽 같은 경우는 시멘트 벽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주방으로 쓰던 데네요. 와, 비어 있은 지 상당히 오래된 집 같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아깝다, 이렇게 비어져 있는 게. 자, 좀더 둘러볼까요? 와, 여기는 슈퍼가 없는 마을이다 보니까 이런 장사치가 지나가네요. 와. 저런 차참 오랜만에 봅니다. 예전에는 우리 마을도 왔었는데요. 제가 가끔 막걸리를 즐겨 사기는 했는데 요즘은 통안 옵니다. 아무래도 뭐 오시는 분이 장사가 이제 안 되니까 안 오시는 거겠죠? 네, 마을을 한 바퀴 둘러보셨습니다. 마을을 둘러본 바로는 전반적으로 집을 새로 지어서 이쁜 집도 있고요. 또 방치되어서 무너져 가는 집도 보입니다.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두집 정도는 충분히 수리를 하면 상당히 이쁜 집이 될것 같은 그런 집도 보입니다. 이제는 임대 빈집을 소개하는 거에 대한 부담이 없으므로 동네 분들하고도 얘기를 해봐서 임대나 매매하는 부분이 생기면 바로바로 영상으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북 예천군 보문면 수계리 마을을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를 드릴게요. 안녕히 계십시오.